부진하게 팔리고 있는 라이나 치매 보험. 이젠 딱 1억 남았습니다. 1억. 굿모닝, 반갑습니다. 보호망입니다. 자, 목요일 아침 오늘도 신나게 지금 회사에 출근 중입니다. 아, 어저께도 수요일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는데요. 예, 4월달에 보험료 인상이 되고 예정이율 인하로 인해서요. 그리고 보장이 축소될 예정 가운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어떻게든 한 분 한 분 정말 꼼꼼하게 설계하고 상담하고 가입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보호망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라이나 치매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자, 라이나 치매 보험 하면은 일단은 작년 10월달부터 나왔는데요. 이 상품은 상품이 딱 두 가지예요. 제가 그전에도 라이나 치매 보험에 대해서 설명은 많이 해드렸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상품이죠. 라이나 전에 없던 치매 케어 보험. 네, 이 상품이 지금 많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상품은 이제 출시 전에도 항상 얘기했어요. 딱 신계약 9억이죠. 9억만 판매하고 이제 문을 닫겠다고요. 왜냐면 손해율이 높던 상품이다 보니까 진짜 전혀 없던 치매보험과 전혀 보장 내용이 틀리다는 거예요. 일단은 치매보험 하면 사람들이 뭐 블로그나 카페나 다른 유튜버님들이 그래요. 보장받기 매우 힘들다고. 왜냐면 뭐 경증이든 중증도, 예, CDR 1점, 2점, 3점에 따라서 경증, 중증도, 중증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보장받기 매우 힘드니까, 보험료 또한 매우 비싸니까 가입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혹시 당신네들 부모님, 당신네들 가족이 치매 환자가 있으세요? 정말 치매 환자가 있으신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그런 고통 충분히 정말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품은 뭐 일반 가입자들도 나중에 뭐 진짜 치매에 대해서 고려가 걱정이 돼서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주변에 정말 치매에 이제 걸리신 분들이 있어서 정말 그 고충, 정말 그 힘든 부분을 아신 분들은 이 치매보험을 무조건 가입하신다는 거죠. 일단은 기존의 손해보험이든 다른 상품들은요, 뭐 경증 아니면은 1점, 2점, 3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비만 나오게 돼 있어요. 뭐 경증일 땐 지금 현재 60세 전에는 M사, L사, 뭐 K사 아니면은 뭐 모든 보험사가 60세 전에는 이제 경증이죠. CDR 점수 1점 맞으면은 1,000만 원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 2점일 때는 얼마, 3점일 때는 얼마. 근데 60세 이후로는 경증이든 중증도든 아니면은 뭐 중증이든 이런 진단금이 많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60세 전으로 진단금이 많이 들어가냐, 적게 들어가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CDR 점수를 위해서 진단금이 나간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라이나 전혀 없던 치매 케어 보험은요, 일단은 치매 분류 코드, 치매 이제 진단서에 이제 치매 질병 코드만 진단을 받게 되면 치매 진단비가 나간다는 거예요. 치매 진단비나 혹은 라이나 치매 전에 없던 케어 보험은 주계약 안에 내가 만약에 치매로 진단받았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 있잖아요. 재가센터. 말 그대로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이제 저에 대해서 어떻게 간병해 주는 거. 그런 게 보면 재가센터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호센터에 진짜 요양보호사 얼굴 한 번만 봐도, 한 달에 얼굴 한 번만 봐도 30만 원 지급이 되는 상품이란 거죠. 근데 뭐 한 달에 한 번씩 부른다, 아니면 뭐 계속 불러도 되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30만 원씩 언제까지요? 평소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요양원이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내가 입원을 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뭐 만 원 아니면 2만 원, 가입 금액 다 틀린데요, 최대 하루에 2만 원, 그러면 한 달이면 60만 원이죠. 60만 원 평생 내가 입원할 때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주계약인데 밑에 보면 또 특약이 있겠죠. 특약도 밑에 보면 이제 CDR 1점, 2점, 이제 경증이나 중증도 아니면 중증 이제 진단을 받으면은 이 재가센터 요양보호사를 부르게 되면 30만 원이 아니고 60만 원 지급이 되는 거죠. 그 위에 주계약 30만 원, 밑에 뭐 60만 원 이렇게 있으면 합산해서 90만 원. 그리고 뭐 중증 치매로 진단받았다 이러면은 더 가입 금액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라이나 전혀 없던 치매 간병 보험은 정말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뭐 다른 보험사처럼 자, 당신 경증이야, 아니면 중증도야, 아니면은 중증이야, 뭐 5천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 지급이 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치매 같은 경우는 치매 한번 진단받으면 이제 평균 수명이 12년 정도 이상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일시금으로 받아도 나쁘진 않지만, 일단은 내가 뭐 어르신께서, 치매 환자분께서 재가센터에서 뭐 재가센터를 고용해서 내가 집에 있는데 요양보호사를 부르든
그래서 30만원 아니면 중증도나 아니면 중증 받으면 뭐 60만원 90만원 추가적으로 받는 금액이나 아니면 내가 뭐 제가 센터를 제외하고 요양원이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내가 입원을 했다 그게 되면 하루에 만원 혹은 2만원씩 평생 지급이 되는 네 그렇게 되면 거의 90에서 많게는 120만원 보장이 되는 거죠. 이런 상품들이 지금 타사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매우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라이나 생명은 일단은 가입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요. 일단은 뭐 암이나 뭐 중대질병도 상관없고요. 뭐 치매나 아니면 뭐 머리 관련해서죠. 뭐 알츠하이머, 파킨슨 아니면은 뇌졸중 진단만 아니면 모두 다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가입 조건도 편하고 라이나 생명은 치아보험도 그렇지만 보험 지급이 정말 깔끔하게 잘 되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라이나 생명은 뭐 치아보험도 그렇고 치매보험도 그렇고 자신있게 추천해주는 게 보험금 지급이 정말 깔끔해요. 그 이유는 하나 같은 경우는 뭐 진단금이든 아니면 간병비 뭐 생활자금이든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진단을 받고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추적 관찰을 해요. 아 저분이 정말 걸렸나? 그런데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요 당신이 CDR 1점, 2점, 3점 혹은 치매 진단받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시금으로 뭐 진단비를 주고요. 진단비뿐만 아니고 생활자금도 뭐 매월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라이나와 그리고 타사와 거의 경쟁력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시는 설계사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치매보험은 보험료도 저렴해야 되고요. 근데 라이나 치매보험 보험료 진짜 그 타사 대비 그게 저렴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는 거예요. 거의 노말이에요. 보통 정도. 그래서 보험료도 경쟁력 있고 보장 면에서는 타사 같은 경우는 거의 중증 거의 CDR 점수 3점일 때만 매월 50만원 100만원씩 물론 티약 보험료는 비싸요. 뭐 라이나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매월 뭐 100만원씩 지급이 되는 그런 구조도 있지만 일단은 뭐 라이나 생명도 똑같이 뭐 CDR 3점 중증 진단받은 매월 1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티약이 있지만 보험료 자체가 3-4만원 매우 비싸기 때문에 솔직히 거의 안 넣어줘요. 그리고 중증 3점 받을 확률 거의 힘들고요. 거의 보면은 1점 아니면 2점이에요. 근데 라이나 같은 경우는 타사와 다르게 뭐 재가센터, 요양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든 아니면 요양보살 부르든 이렇게 되면 가입금에 30만원 뭐 중증도 60만원 중증 90만원 주약값 치면 최대 12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뭐 진단금도 따로 나오기 때문에 타사에 없던 이런 뭐 간병비 뭐 경증 중증이 아니고 경증 중증도 2점 1점 2점 이게 여기서 보장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중증이든 말기 치매 이거는 중요치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얘기했던 CDR 척도 1점 경증 그 다음에 2점 중증도 2점 여기서 가입금액이나 생활자금이 잘 나올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라이나 치매보험은 보험료도 경쟁력 있고 보장도 경쟁력 있고 나중에 세 번째는 보험금 청구할 때도 정말 깔끔하게 진단만 받아도 그 자리에서 나오고 생활자금도 나온다. 타사는 진단받고 3개월 정도는 추적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 받기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 짓고 싶어요. 일단 9억까지만 판매가 되는데 지금 8억까지 판매가 됐어요. 나머지 1억은 제가 봤을 때 제가 그 라이나 생명 지점장에 좀 친하긴 한데 다음 달 한 초까지는 판매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조기 이제 이번 달까지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치매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분이면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어찌됐든 간에 비교를 통해서 가장 저렴하고 실속 있게 가성비 있게 제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치매 간병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나머지 1억 빨리 판매되기 전에 우리 고객님들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가입보다 사후 보상 관리에 신경 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